완전 폭발. 선크림 잘못 발라서 피부 난리나고 덜 닦인 느낌. 번따 샴푸.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뭔가 그러냐. 남자를 아주 갖다가 꺼내버릴 수 있는 몽글몽글몽글. 이런 젤리제형. 묵직하고 꾸덕하고 끈적이고 시트러스 오렌지 곽 티슈 사워 코롱향. 너무 좋아서 바디워시 이제 얘 아니면 못 쓰겠는 거. 등드름. 가드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준 아주 구세주 같아. 나 진짜 언제 그랬냐 했듯이 즉각 진정. 누가 피부 그따구로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철 필수템. 오늘 진짜 완전 삶의 질 수직 상승하는 그런 꿀템들 많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뭐다? 템빨이다. 스킵하면 안 돼요. 진짜 꿀템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여름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무조건 넘버원 필수 제품 선크림. 얘는 투쿨포스쿨의 워터베어 선이에요. 이 선크림은 환경을 생각하는 비건 선크림입니다. 여름철에 메이크업 전에 좀 발라주기 굉장히 좋은 선크림이거든요. 메이크업 밀림이나 들뜸이 굉장히 없고 이게 이름이 워터베어 선이잖아요.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촉촉하고 수분감이 좀 넘치는 워터 그런 선크림이거든요. 이게 수분 진정 유기자차라고 해가지고 번들거림을 최소화하고 유분 없이 좀 수분만 남기는 그런 제형의 선크림이에요. 저는 얘를 바를 때 무엇보다 좋았던 게 촉촉해서 진짜 좋더라고요. 가뜩이나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가 많이 활달하게 되다 보니까 피부 유분도 굉장히 겉도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또 이제 유분감이 약간 잘잘 흘러넘치는 선크림을 바르게 되면 피부에 유분 플러스 유분해가지고 완전 폭발. 선크림 잘못 발라서 피부 난리나고 뒤집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이 굉장히 촉촉하고 수분감이 많아서 여름철 선크림은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제가 요즘 선크림 굉장히 많이 써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추천했던 알리 선크림도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좀 수분감이 있는 촉촉한 선크림 제형이었고 제가 달바 선크림도 진짜 좋아하는데 걔네들이랑 진짜 견줄 정도로 괜찮은 선크림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투쿨포스쿨의 워터베어 선이시다. 패키징도 진짜 워터베어 선이라는 이름에 너무 걸맞게 진짜 청량하고 예쁜 블루 컬러의 패키징이죠. 예, 강추합니다. 다음은 그 유분, 여름철에 폭발하는 유분에 관련돼서 제가 또 이번에 할 말이 좀 많아요. 아주 그냥 그런 맥락에서 요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Cetaphil Gentle Skin Cleanser. 세타필 클렌저 굉장히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요 세타필 클렌저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굉장히 순한 약산성 클렌저거든요. 요게 2022년에 바깥 패키지부터 포뮬라까지 전부 다 올뉴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얘는 막 엄청 두껍게 메이크업을 했을 때 지우는 용의 그런 클렌저로 사용하기보다 저는 얘를 요즘 아침 세안 클렌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이 스토리를 설명하자면 제가 지금 메이크업도 하고 이게 조명도 쐬고 피부과도 다녀오고 해서 티가 안 날진 모르겠는데 얼마 전부터 접촉성 피부염에 이어서 좁쌀 여드름이 갑자기 엄청나게 6월 초 그때쯤에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피부과에 다니고 하면서 지금 조금 좁쌀이 들어간 상태긴 한데 제가 피부과에 물어보니까 지금 제 피지선이 여름을 맞이해가지고 완전 산이고 피지를 지금 피부가 완전 폭발시키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지성은 아니거든요. 원래 지성은 아닌데 계절을 좀 타는 피부라 그런지 여름철 들어가지고 갑자기 피지랑 유분이 폭발해가지고 좁쌀 여드름이 와다다다 이렇게 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클렌징 폼으로 퍽퍽퍽 뽀득뽀득 세안하는 게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잘 때 우리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내추럴 기름, 내추럴 기름 쫄쫄 성분이 약간 우리 피부에 좋다. 그거는 이제 피부에 좋은 성분이니까 아침부터 막 이렇게 빡빡빡 클렌징하는 거 안 좋고 아침에 가볍게 물세안, 미온수로 물세안 정도만 하는 게 피부에 좋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계속 물세안만 반복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아침에 물세안만 하니까 밤 사이에 엄청 끈적끈적하게 올라온 폭발하는 산유국 같은 유분들을 잡아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세안제를 쓰기 시작했는데 쓰더라도 굉장히 순하고 정말 진짜 약간의 제 유분만 조금 정돈시켜주는 굉장히 순한 클렌저가 뭐가 있을까? 네, 얘가 그 용도에 딱 너무 알맞는 거예요. 너무 투머치하지 않고 진짜 순한 클렌저. 이게 거품까지 없앤 물처럼 순한 약산성 모닝 클렌저라고 해서 정말 자극 걱정이 없고 10종 유해 성분이 모두 없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얘가 좀 거품이 막 그렇게 풍성하게 난다거나 하진 않아요. 세안을 하고 나서도 뽀득뽀득해졌다거나 그런 느낌은 좀 없어요. 하지만 그게 곧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 피부 수분막을 보호하면서 피지와 유분을 가볍게 제거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여기 써있어요. 물로 헹궈내도 미끌거림이 남은 듯한 느낌은 피부 상성막이 파괴되지 않은 것이며 실은 깨끗이 세정된 것입니다. 실제로 세안하고 나면 뽀득뽀득한 느낌보다 덜 닦인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게 진짜 딱 순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여름철에 유분이 너무 많이 돈다 싶을 때 물세안 대신 가볍게 사용할 아침 세안제로 추천을 제가 해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약간 좀 번따 샴푸라고 부를게요. 약간 남심을 저격한 샴푸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른 부분에선 정말 예민하지 않은데 냄새를 살짝 조금 예민하게 느끼는 편이에요.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항상 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냄새를 좀 킁킁 맡고 먹고 향기 나는 제품들, 향수, 프레그런스, 바디 제품, 좋은 향 나는 제품 굉장히 좋아하고요. 입에서 약간 입냄새라고 하죠? 입냄새가 입냄새지 뭐야? 무슨 얘기지? 아무튼 약간 구강에서 좀 불쾌한 냄새 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서 제가 이빨도 굉장히 열심히 닦고 혀 클리너도 열심히 하고 치실도 하고 가글도 하고 유전적으로 그렇게 입냄새가 나는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한테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 아무튼 TMI, too much talk.
아무튼 제가 향에 좀 민감하다. 향기 나는 제품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 특히나 여름철에 우리 얼마나 꿉꿉하고 땀 흘리고 몸에 냄새나 봐. 아무래도 다른 계절보다 유독 좀 냄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런 계절에 딱이 제이멜라의 블루닝 피오니 헤어 샴푸입니다. 요 제이멜라 브랜드에서 나오는 향기 라인들이 그 명품 향수 있죠. 명품 향수의 향기들을 좀 오마주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24시간 동안 향 지속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하루 종일 좀 고급스러운 향기가 약간 내 머리에서 약간 맴도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프랑스의 100년 전통 조향사 아님을 통해서 명품의 향기를 담아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향은 블루밍 피오니 향인데요. 만다린, 핑크 피오니, 화이트 머스크가 들어왔어요. 근데 요거는 어떤 향수로 오마주한 거냐? 요 향수 요 패키지 보이시죠? 이 유명한 요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마치 볼드모트 You Know Who 누구나 들어도 다 아는 백화점 1층 향기 있잖아. 요렇게 생긴 향수 제가 이 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조금 페미닌하고 러블리하고 약간 싱그러운 꽃밭에 머릿결을 흩날리는 그런 소녀 같은 러블리한 그런 향. 근데 요런 향들이 약간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뭔가 그런 향이야. 남자를 아주 갖다가 홀려버릴 수 있는 그런 향기. 실제로 약간 요런 좀 플로럴 프루티 화이트 머스크 향 나는 그런 샴푸를 좀 쓰고 밖에서 이렇게 바람에 머리를 막 이렇게 슉 흩날리고 막 이렇게 어디 이렇게 슉 지나가고 카페 같은 데나 식당 같은 데 썸남이랑 가가지고 딱 다리에 음료랑 막 디저트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딱 이렇게 트레이 쟁반 트레이 책상에 올려두면서 팍 의자에 앉을 때 향이 확 팍. 혹시 뭐 그 향수였어? 어? 향수? 나 향수 안 쓰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향수 같은 거 쓰나 했지? 아 이거 향수 아니고 내가 쓰는 샴푸 냄새인 것 같은데 맡아볼래? 야 냄새 되게 좋다. 아 난 막 이렇게 향수 냄새 너무 막 독하게 막 진하게 나고 그러는 건 좀 별로인데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샴푸 향이 난 되게 좋더라고. 그렇구나. 아 나도 원래 향수를 잘 안 써가지고 약간 요런 느낌. You know what I'm saying? 번호 따일 수 있어.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철에 올라오는 울긋불긋 피부 자극과 좁쌀 같은 것들 진정 맥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엔 팩을 하나 좀 추천을 해드릴까 해요. 오하이오호의 리주스 애플 민트 팩이거든요. 이 안에 실제로 이렇게 민트 잎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제형이 약간 어떠냐면은 굉장히 젤리 같은 몽글몽글몽글 이런 젤리 제형이거든요. 그 외에 여러분 양고기 좋아하시나요? 양고기에서는 아무래도 좀 잡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민트 젤리랑 좀 같이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양고기랑 민트 젤리 같이 먹으면 진짜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그 민트 젤리가 살짝 젤라틴을 넣어서 그런지 요런 약간 젤리 같은 그런 말랑말랑 제형이거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해. 그래서 되게 먹고 싶어지는 그런 비주얼. 왜 그 러쉬 민트팩도 그렇고 슈렉팩도 그렇고 민트 성분들이 열감이 오른 피부에 발라줬을 때 진정되는 느낌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떨 때 사용하냐면 순간적으로 피부 열감이 확 오르고 피부가 울긋불긋 뭔가 뒤집어지겠다 피부 약간 민감해질라 한다 그런 촉이 올 때 제가 얘를 약간 진정용으로 발라줬거든요. 요거를 바르면 아무래도 민트가 좀 들어있다 보니까 살짝 화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치약을 얼굴에 바르는 느낌이랄까? 근데 이게 전혀 막 자극적인 그런 막 화함은 아니고 피부가 적당히 약간 시원하면서 화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순간적인 열감이나 붉은기를 잡을 때 진짜 효과적이더라고요. 같이 동봉된 스패출라로 슉 발라준 다음에 너무 오래 하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한 5분에서 10분? 잠깐 진정될 때까지만 바르고 있다가 그냥 물로 슥 씻어내면 되는 워시오프 팩이에요. 얘가 좀 자극받은 피부 온도를 좀 낮춰주고 진정시켜주는데 아주 좋고 예민한 피부를 달래주는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여드름 피부도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또 향기템 하나 좀 소개해드릴게요. 자신이라는 브랜드의 바디로션 자신입니다. 이 패키징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한글을 사용해서 자신 For me, find your authentic beauty. 나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만드는 느낌의 그런 감성.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이 상대적으로 덜 건조하다 보니까 바디로션을 여름에는 좀 생략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몸이 좀 건성이거나 평소에도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분들은 그래도 여름철에 바디로션 안 바르면 안 되잖아요. 하고 나서 바디로션 바르는 거는 사계절 내내 해야 되는데 조금 겨울에 사용하는 그런 묵직하고 꾸덕하고 끈적이고 보습감이 너무 투머치한 그런 바디로션을 여름에 바르기가 너무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딱 여름철 바디로션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인데요. 얘가 바디로션 최초로 해양 심층수, 해양 추출물을 사용해서 굉장히 가벼운 발림성과 빠른 흡수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겉에서 유분이 겉돌거나 좀 너무 꾸덕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속건성, 바디 속건성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슥 바를 때 수분감이 약간 느껴지면서 너무 번들거리거나 너무 끈적하지 않게 촉촉하게 피부를 보습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 향 같은 경우는 아 이 향이랑 진짜 비슷한 향이 있는데 진짜 뭔지 기억이 안 나. 난 이럴 때마다 미치겠어. 뭔가 알아. 아는데 그게 막 생각이 날 듯 안 날 듯 아예 안 나는 건 몰라. 날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아무튼 조금 맡아본 적 있는데 좋은 그런 향 알죠? 되게 상큼하고 청량감이 느껴지는데 머스크가 그 청량함을 조금 잡아주면서 플로럴 향도 같이 나는 뭔가 시트러스 오렌지 곽 티슈 샤워 코롱 향?
아무튼 되게 refreshing한 그런 스멜이에요. 다음에 또 바디 제품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 광고로 받아서 사용해봤었던 제품인데 너무 좋아서 바디워시 이제 얘 아니면 못 쓰겠는 그런 느낌. 닥터 브로노스의 티트리 퓨어 캐스틸 속 세안 앤 바디 클렌저이거든요. 닥터 브로노스 유 바디워시 사실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올리브영에서도 꽤 많이 팔리고 있고 한 그런 제품이라서 근데 이 바디워시가 뭐가 좋느냐? 등드름, 가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약간 몸에 유분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몸에 나는 잡티 때문에 진짜 너무 고민이신 분들한테 진짜 강추해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가 깨끗하죠? 제가 온몸으로 고증하는 그런 제품. 뽀드득 뽀드득 약간 뽀송한 마무리를 원하는데 또 너무 막 목욕탕에 있는 알칼리성 비누로 빠닥 빡빡 온몸에 수분이란 수분을 다 뺏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조금 자제하고 싶으면서 뽀송한 마무리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요즘 이상희 씨가 광고하는 그 우루오스 광고 있잖아요. 아 빨리 안 나오냐. 나와라. 못 나가. 아 왜? 아직도 미끌거려. 아무튼 그 바디워시 미끌거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광고 있잖아요. 미끌거리지 않은. 되게 미끌미끌거리는 잔여감이 없고 약간 유분감을 잡아주는 그런 마무리라서 샤워볼 있잖아요. 아니면 샤워타월. 세수건보다는 약간 덜 거친 그런 샤워타월 같은 거에 얘를 묻혀가지고 살살살살 문질문질 해주면 표면 각질도 약간 부드럽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 불필요하게 겉도는 피지나 유분도 잡아서 등드름 가드름도 예방할 수 있고 이제 바디워시 얘 아니면 약간 못 쓰겠는 느낌이에요. 미끌거리는 거 여름에 못 쓰겠어. 다음에 제가 진짜 최근 이제 망해가는 제 피부를 그나마 어둠 속에서 건져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준 아주 구세주 같은 제품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사실 이 제품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다들 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지. 얘는 제가 헤이네이처에서 택배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사용해보게 된 제품인데 너무 이렇게 패키징도 이렇게 귀엽게 잘 보내주셨죠. 진짜 광고한 감동. 얘가 진짜 좋은 게 피부에 열감 오르고 막 간지럽고 울긋불긋했을 때 진짜 얘를 촥촥 뿌려주잖아요. 진짜 언제 그랬냐 했듯이 즉각 진정. 진정 효과가 왜 이렇게 좋은지. 어성초가 피부 진정 효과에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유독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얘가 저랑 진짜 잘 맞나 봐요. 피부 이렇게 열감 올랐을 때 화장솜에다가 이렇게 칙칙칙 왕땅왕땅 뿌려가지고 스킨팩처럼 활용해주기도 좋고 그러니까 샤워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피부 열감 올라서 칙칙 뿌려주기도 짱 좋아요. 근데 하나 단점은 스프레이가 좀 약간 거칠게 분사되는 느낌. 약간 촥촥 이런 느낌으로 어성초 파닥 어성초 파닥 어성초한테 팍팍 두들겨 맞는 느낌으로 누가 피부 그따구로 어? 물고기 들어가 진정 들어가 약간 피부를 퍽퍽 폭행하듯이 아주 강하게 분사해주는 제품이라서 약간 스프레이가 조금 거친 거 빼고는 진짜 다 너무 너무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벌써 거의 다 써가지고 또 하나 주문했어요. 이젠 약간 얘가 없으면 불안할지. 아 그리고 얘도 괜찮은데 분사력이 조금 아쉽다고 했잖아요. 분사력 면에서 좀 괜찮은 제품 요거도 추천해드릴게요. 요거는 토니모리의 어성초 시카 퀵 카밍 미스트 세럼. 토니모리가 약간 좀 색조장인? 색조에서는 좀 강한 느낌을 보여가지고 좀 스킨케어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토니모리를 좀 약간 그동안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데 토니모리도 사실 이런 괜찮은 스킨케어 굉장히 많이 만든다는 점. 그린라벨 비건 토너인가? 그것도 리뷰했었는데 그것도 괜찮았었고 그 어성초 라인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내가 어성초랑 잘 맞나? 하여튼 얘는 헤이네이처보다 분사력이 굉장히 안개처럼 촉촉하게 세밀한 입자 안개 분사처럼 얼굴 전체를 슉 얇게 감싸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컨트롤이 가능한 느낌? 얘는 되게 얇게 분사돼서 좋아. 냄새도 약간 이 풀풀한 냄새가 나요. 약간 어성초? 진짜 실제로 어성초에서 나는 그런 약간 한약방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이게 막 불쾌한 느낌 전혀 아니고요. 저 오히려 이렇게 어성초 냄새가 확 나가지고 아 이게 진짜 피부에 좋은 약간 이런 진정 한방 성분 느낌스가 들어갔구나 이러면서 저는 오히려 냄새를 약간 즐기면서 아로마 테라피 하듯이 진정할 때마다 착착 뿌려주고 있는데 얘도 괜찮더라고요. 여름철 필수템 꿀템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